청주에서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이 이미 2년 전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재선충 예찰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추가 발생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재선충으로 말라 죽은 잣나무 주위에 전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청주에서 처음 발병한 소나무 재선충이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일부 피해목의 경우 최소한 2년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산발적이고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예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선충 유입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지역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 오성읍 상봉리와 궁평리에서 추가 감염목이 나오며 충북 피해 지역이 7군데로 늘었고 제천에서도 6그루의 감염 의심목이 나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항공정밀 예찰 일정 시기를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류가 고사된 게 보일 경우에는 산림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선충인지 아닌지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방수염하늘소가 부화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피해목을 모두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조짐에 충북의 산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